다음 소식입니다.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종합감사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. 추 장관은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수사 지휘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법사위 여야 질의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집중됐습니다.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지난주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법상 상급자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.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윤 총장의 발언에 선을 넘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.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했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. 추 장관은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 아니다라며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.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그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. 추 장관은 또 옵티머스 사건의 지난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추 장관 의견에 동조하며 윤 총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